1922년 11월 1일 조선시립학교 연합회가 창립됩니다. 1922년 11월 1일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의 창립에는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진행했던 장로교의 전진운동 그리고 감리교의 세기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시대 운동과 유사한 1919년 9월 총회에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국 장로교는 진흥운동, 그리고 감리교는 세기운동을 3.1운동 이후에 교단적인 차원에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3개년 과정의 장로교 총회에서 추진한 진흥운동은 상당히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남 장로교의 경우에는 1914년에 8,907개 주일학교 학생이 1920년에는 12,359명으로 다시 1년 후 1921년에는 23,448명으로 증가합니다. 장로교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9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에 증가는 눈에 띄게 발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20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4만 929명이었던 것이 1921년에는 5만 6,790명, 그리고 1922년에는 6만 7,95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상당히 많이 이 기간에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리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제8회 동경 주일학교의 대회입니다. 원래 1916년에 열리기로 했던 이 대회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1920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 동안 일본 동경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동경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거의 3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7회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한국 주일학교에 상당히 강한 자극과 도전과 격려가 됩니다. 이들이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한국 전역을 순회하고, 그리고 톰슨의 경우에는 12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1921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서 960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승동교회와 그리고 YMCA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조선주일학교 대회였습니다. 세계주일학교 협의회에서 파송한 톰슨 도 이때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배경 속에서 1922년 11월 1일 날 10개 단체 대표 27명이 성서공회 회의실에서 모여서 조선주일학교 연합회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학교 연합회가 사실 1922년에 전국적인 조선주일학교 연합회 이름으로 결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1911년 한국복음주의연합공의회 산하에 한국주일학교 협회 주일학교 실행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인 주일학교 연합회의 결성에 중요한
밑거름을 제공해 주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결성되고 나서 코리안 미션 필드의 설립의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주일학교연합회의 목적은 협력에 의해서 선교구역과 각 지역 주일학교연합회를 자문하고 협력하며 여러 교회의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한 보고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최상의 주일학교 공과와 주일학교 관련 자료집들을 준비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설립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주일학교연합회는 산하의 실행부위원회, 교육부위원회, 편집부위원회, 재정부위원회, 검열위원회, 통계위원회 이 여섯 개 위원회를 두어서 효과적으로 주일학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최효섭의 말대로 1922년 11월 1일에 결성된 주일학교 이 연합회는 1938년 6월 21일 강제 일본에 의해서 해체될 때까지 한국 주일학교의 황금시대를 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추진했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크게 네 가지로 집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주일학교 관련 문헌들, 공과들을 출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주일학교 대회의 대표를 지속적으로 파송해서 세계주일학교연합회와 친교와 그리고 국제 교류를 지속한 일이고, 세 번째는 한국의 주일학교 대회를 개최해서 주일학교 운동을 활성화시킨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세계 주일학교의 운동과는 좀 특별하게 한국의 하계 아동 성경학교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재 출간입니다. 만국 통일 공과를 비롯해서 부별 계단 공과 이런 것들을 출간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만국 통일 공과를 1933년까지는 전년도에 것을 번역해서 사용했는데, 1934년부터는 1년 전에 성경 본문과 요절을 가져와서 새로 만국통일공과를 제정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전의 통일공과가 6년 주기인 반면에 새로 제정된 1934년의 통일공과는 5년 주기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934년에 채택된 만국통일의 공과가 5년 주기의 마지막을 1938년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공과와 1934년에 채택된 새로운 공과에 대한 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새로 편성된 공과에는 사복음서에 대한 강조가 등장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다루게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주제로 첫 번째가 경건한 예수교인의 생활 공부,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교의 중요한 교리,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 문제에 대한 성경 교훈과 성경의 중요한 인물 공부, 네 번째가 창세기 공부와 모세시대의 공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5년 순환 공과는 만국 종교협의회에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일공과, 계단공과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의 주일학교 관련 서적들이 이 시대에 출간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조직, 예수교 종교 교육 심리학, 성경 문답 교환, 동화연구법, 주일학교 통신, 아이 생활, 주일학교 신보 종교교육, 교육국 통신, SS연합
예, 회보, 예, 종교교육, 예, 교육부, 예, 통신. 이들 교과서 외에도 상당히 많은 예, 관련 서적들이 예, 출간되었습니다. 예, 그리 아이 생활은 예, 1938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예, 폐간을 당할 때까지 예, 전국적인 예, 사천분화 발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주일학교 예, 운동에 예, 구심점 역할을 예, 했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가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가 이제 추진한 것 중에 예, 세계 예, 주일학교 대회에 예, 참석이었습니다. 예, 예, 1924년에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리는 세계 예, 주일학교 대회에는 남궁역과 정인과를 대표로 파송했고, 예, 그리고 1928년에 LA에서 열린 세계 주일학교 대회에는 예, 김관식, 김준옥, 한석원, 변성옥을 예, 파송했고, 1932년에 예,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예, 대회에서는 정인과, 그리고 1936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유형기를 예, 대표로 예, 파송을 예, 했습니다. 특별히 예, 1928년에 예, LA에서 파송된 예, 한국 대표 중에 김관식이 명예 예, 부회장에 예, 피선되었고, 이것은 한국의 일간신문에도 크게 예, 대서 예, 특필되었습니다. 예,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추진한 것 세 번째는 전국주일학교 대회입니다. 사실 1913년에 예, 4월 19일 날 언더우드가 주관했던 서울의 예, 조선주일학교 대회에는 무려 14,700명이나 참석하는 예, 엄청난 예, 영향력 있는 대회였던 것을 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21년에 예, 공식적으로는 제1회 대회가 1921년 11월 1일에서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예, 그리고 1925년에 10월 21일에서 28일까지 역시 서울에서 예, 열립니다. 예, 서울에서만 계속 열릴 수가 없어서 1929년 10월 9일에서 18일까지는 예, 평양에서 열리게 되고, 예, 그리고 4년 후 1933년에는 예, 대구에서 전국주일학교 대회가 예, 열리게 됩니다. 제1회 대회에는 약 970명이 참석했고, 예, 그리고 2회 대회에서는 1947명이 예, 참석을 했고, 예, 3회 대회에서는 2210명이 예, 참석을 예, 했습니다. 4회 대회 통계는 예, 제가 확인을 예, 할 수 없었는데 예, 아마도 비슷한 예, 숫자가 아닐까 예, 그렇게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예, 특별히 제3회 주일학교 대회는 당시 세계 주일학교 대회의 총무였던 예, 로버트 홉킨스가 예, 대회에 참석해서 조선 주일학교 예, 전국 주일학교 대회에 예, 상당한 큰 격려와 예, 도전을 예, 주게 됩니다. 이 주일학교 대회라고 하는 것은 예,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석해서 예, 일종의 새로운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데, 예, 제3회 주일학교 대회에 그 강사지를 보니까 정말 화려했습니다. 예, 제3회 주일학교 대회 강사진 중에 예, 장로교의 경우에는 예, 예, 클락, 정인과 조희엄, 남궁혁, 예, 최필근, 예, 김우석 뭐 이런 분들이고, 예, 감리교의 경우에는 예, 베커 감독, 레시 요한, 김준옥, 김종만, 유용기, 김창준, 예, 김형식,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예,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고, 예, 그리고 미국에 하버드나 예일이나 콜롬비아나 시카고나 이런 명문대학 출신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당시 예, 전국주일학교 대회가 예, 얼마나 참 이 대단한 대회였는지, 그리고 많은
한참 예,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냐 대회였는지는 예, 우리는 참석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또 강사진과 그들이 남겨진 기록들을 통해서 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선주일학교 연합회가 주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 조선 예, 주일학교 연합회가 추진한 예, 많은 예, 사역들을 우리가 예, 참 예,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이런 노력의 결과 예, 1930년에서 1934년까지 예, 한국의 예, 주일학교는 예, 놀랍게 예, 발전을 예,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1930년 예,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예, 23만 2,185명의 예, 주일 학생이 예, 1934년에는 예, 29만 3,810명으로 증가합니다. 예, 감리교회의 경우에는 예, 1만 6,644명에서 예, 5만 예, 46명으로 무려 3배 이상이나 예, 증가하게 됩니다.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추진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하기아동성경학교입니다. 이 하기아동성경학교가 과연 한국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1932년 5월 18일자 기독신보에 하기아동성경학교 조선의 유래에서 예, 구성서는 마포 3열 부인이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 로즈의 예, 기록을 제가 보니까 하기아동성경학교 효시는 예, 1922년에 예, 서울 정동교회에서 5명의 교사와 예, 100명의 학생들로 시작한 하기아동성경학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후자가 더 예, 정확한 기록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922년에 시작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예, 1924년에 10월에 조선주일학교 연합회는 모임을 갖고 예, 조선주일학교 연합회의 실행위원회가 예, 하기아동성경학교를 예, 정식으로 예, 조선주일학교 연합회의 예, 활동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예, 그렇게 결정을 예, 하게 예, 되는 것입니다. 예, 1930년부터 1934년까지 하기아동성경학교의 기록을 보니까 예, 장로교와 감리교가 아주 활발하게 하기아동성경학교를 추진했는데 예, 주일학교 경우에는 예, 감리교가 예, 3배가 급증하는 아주 놀라운 예, 성장률을 보였다고 한다면 하기아동성경학교의 경우에는 예, 장로교가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30년에 장로교의 경우에는 2만 6,092명이었던 하기아동성경학교가 1934년에는 11만 2,875명으로 거의 무려 4배가 증가했고 감리교의 경우에는 1930년에 1만 143명에서 1934년에 1만 6,051명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주일학교의 이와 같은 놀라운 1930년대의 성장, 1920년대와 30년대의 이와 같은 성장은 단순하게 외형적인 성장만 아니라 예, 가치관의 혼란 속에 있는 예, 참 이 어린이들에게 예, 기독교 정신과 예,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채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일학교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으로 추진을 해왔던 이와 같은 상황이 1928년부터 삐거덕 하기 시작합니다. 1928년에 감리교의 레시 선교사와 변성옥 지도하에 감리교 종교교육
집회를 예, 결성하고 예, 그리고 예, 별도의 주일학교 운동을 예, 추진을 예,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예, 1933년에 이르러서 장로교도 예, 종교교육부를 예, 장로교 예, 총회 산하에 예, 예, 두면서 예, 전국 예, 주일학교 운동이 양분화에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1937년에 예수교 서회와 예수교 장로회 종교교육부로 나누어서 주일 공과가 출간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동안의 연합활동은 종지부를 짓게 된 것입니다. 민감한 사항이지만 저는 왜 그러면 이렇게 별도의 그 주일학교를 좀 운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요섭이 예, 한국 주일학교 교육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이유의 하나로서 예, 당시 감리교 신학교 교수 정경옥 목사가 쓴 예, 공과에 장로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해석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 이에 대한 해명서를 예, 정경옥 교수가 발표하는 등 말썽을 거듭한 끝에 예, 드디어 주일학교 공과는 감리교와 장로교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다라고 예, 그렇게 예, 증언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또 다른 예, 주장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문동환의 예, 글에 나타납니다. 문동환은 예, 이렇게 예, 한국의 예, 교회 교육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깔린 이유는 경제적인 이권 문제다. 각 교파의 교육 사업을 하려 할 때 재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예, 찬송가나 공가를 각기 만들어 파는 것이 이 필요한 경제 조달에 크게 한몫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교단의 이권 때문에 예, 결국은 예,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예, 주일학교 공과를 만들고 주일학교를 예, 연합사업에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예, 진행하기로 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1930년대 후반에 이런 참 교단의 예, 갈등과 또 연합사업에 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 주일학교는 꾸준하게 예, 증가를 예, 했습니다. 예, 1938년 4월에 예, 한국주일학교연합회의 노트라고 하는 코리아 미션필드에 예, 실린 짧은 예, 이 예, 글에 예, 사오는 예, 이렇게 예, 고백을 합니다. 예, 1940년 7월 예, 22일에서 28일까지 예, 세계 예, 주일학교 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 공지하고 예, 그런 후에 1935년에는 주일학교 통일 공과가 6만 3천 권이 판매되었고 1936년에는 6만 8천 권이 그리고 1937년에는 7만 2천 권이 그리고 1938년에는 7만 5천 권이 판매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도 한국의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1938년 6월 21일 조선주일학교연합회는 강제 해체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38년 6월 21일자 조선일보 석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아 국가총동원의 시국에 순응하기 위하여 본연합회는 재미국 세계주일학교연합회에서 탈퇴하여 본회 상무를 중재하고 차지를 미국연합회 본부와 장로교회 상해 급감리교회 상해에 통달하기로 함.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938년 제27차 예, 총회 때 제가 총회록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주일학교 연합회는 지난 6월 21일에 임시총회로 모여서 시국정세에 감하여 해소결의를 하온 바 잔문을 위원회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한 바 그 내용은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시국정세에 감하여가 바로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강제 해체당한 이유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국정세에 감하여라고 하는 것은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자진해서 해체당한 한 것이 아니 해산한 것이 아니라 해체를 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